더 잘나가는 한류 스타들. 2012년판 전세계를 강타한 진정한 한류 스타, 과연 누구일까요? CF 부분, 내가 제일 잘나가. 먼저 K-POP 여신 소녀시대입니다. 그녀들이 모델이 된 세계 최대 컴퓨터 회사 광고는 무려 아시아 7개국에 반영됐고요. 또 일본의 유명 캔디 업체 광고까지 촬영해 인기를 실감시켰는데요. 자, 그럼 다음 한류 스타 새 앨범으로 활약에 돌아온 빅뱅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빅뱅이라고 하면 왠지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운 광고를 촬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고정관념 버리시는 게 좋을걸요. 빅뱅이 촬영한 CF는 바로 일본의 아이스크림 광고입니다. 특히 이 광고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스크림에 빅뱅 멤버들의 이름을 붙여서 판매가 되는 뭐 또 그런 또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러면 지드래곤 맛, 대성 맛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 아이스크림은 3만 1천원이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만 개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남자 빅뱅의 CF 몸값은 얼마일까요? 일본에서도 뭐 A급 스타들의 평균적인 모델료 수준인 연간 한 4억에서 5억 원 선의 모델료를 받고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 부문, 내가 제일 잘나가. 제일 잘나가. 아무리 잘나가는 한류 스타라고 해도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캐릭터 상품을 내놓기란 쉽지 않은데요. 먼저 한류 스타죠. 배용진의 경우 한정판 와인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죠.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배용진의 뒤를 잇는 한류 스타 빅뱅. 그들에게도 캐릭터 상품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판매된 한정판 캐릭터 티셔츠인데요. 발매 전날부터 무려 1200명의 일본 팬들이 밤샘을 하는 진풍경을 펼치는 것은 물론 이 의류업체 역사상 단일 판매 수량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그렇다면 연예계의 대표 4차원 김현중의 캐릭터 상품은 무엇일까요? 짜잔! 이 귀여운 그림이 바로 김현중이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 상품입니다. 이 캐릭터의 탄생 비화도 엉뚱한데요. 어느 평범한 오후,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김현중. 하지만 그의 그림을 본 주변 사람들이 캐릭터 상품으로의 개발을 권유했고, 그 후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되며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티셔츠, 포토북, 액세서리까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달력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만 부 이상의 달력이 판매가 됐고 1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영광을 모두 팬 여러분들께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라운드 캐릭터 상품계에 제일 잘 나가는 한류 스타는 4차원간 그만의 독특한 발상으로 전 세계를 섭렵한 김현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